jQuery 함수 중에는요, property에서 prop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속성, 특정한 이제 DOM 엘리먼트의 속성을 변경시켜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특정한 버튼 같은 경우를 비활성화 시켜주고 싶다면 disabled 속성을 false로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버튼 퀵이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ID가 버튼 퀵이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을 때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disabled를 false로 해놓게 되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disabled 속성을 true로 주게 되면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